아니 한 따구를 샀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소주가 독하니까 맥주를 이렇게 타서 먹는 거예요. 약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침대 해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예, 옛날에 뭐 백납을 본다 하지. 약, 이렇게 해야 돼. 술 먹는 걸 보니까 결혼 전에 그 어떤 공항 파원해 들었단 말이야. 공항 파원해 들었단 말이야. 놀랐어요. 그렇게 술을 먹었으면 안 되고. 폭탄주 하지만 그 처음 봤으니까 우린 지금 하지. 술은 자세가 틀려 먹었어요. 한마디로. 그래 먹었으면 안 되지. 스트레스가 사실은 제일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많이는 먹지 말고 이렇게 그냥 조금 먹고 그냥 취하지 않고 집에 들어갈 정도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술 땡긴다고 하면 입에 대다 하면 뭐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먹죠. 정님이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에 그러고 그냥 정님이 그냥 9시만 넘으면 얼마나 전화가 저한테 들들들들 했는지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술을 속에 들어가 어떻게 이렇게 잔을 뚫고 먹어야지 병에다 왜 그래. 아 이렇게 아 이게 그 받침대라고 해가지고 술집에 가가 그래 먹을 가락이 있는 모양이지. 아니야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제대로 먹는 거야. 네. 내 70이 넘어도 나 그래 저래 먹는 거 처음 봤다. 나도 처음 봐. 진짜 붙어 있는 거 같아. 코파고 병. 어머 저렇게 안정적일 수 있을까? 어머 무슨 봉봉도 아니고. 내 70이 넘어도 나 그래 저래 먹는 거 처음 봤다. 나도 처음 봐. 나이 80 다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내일 노인전 같은 데 보여드려야 돼. 어이씨 그럽다 그만. 그러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집 사위는 어서 사위가 어디면 뭐 술을 빌 향하게 다 먹는다고 소문 난다. 그래요? 아이 그럼 내일 진료만 받으래야 돼. 여기 왔다가 바로 여기서 이제 서울로 가고 이래. 그러게는 얼른 있으셨는데 왜 안 줬어요? 아, 장모님이 그냥 날 싫어하나 보구만. 이게 왜 떠났는데도 안 줬네. 술 먹는 때문에 미모가 안 줬다. 네? 아이고. 아, 왜 나왔으니까 장모님도 한 잔 더 주세요. 마지막. 네, 마지막. 아이고, 고마워. 아, 요거 나왔으니까 아, 두 잔씩은 주셔야지. 아이고, 두 잔씩. 남재현 씨 말씀 잘 하시네요. 말이 너무 또... 많아요. 짬뽕 하면 안 된다. 아니, 짬뽕이 아니라 희석에서 먹는 거야, 희석. 내가 그래야 돼. 이 술을 사오지 마, 이렇게. 아유, 이제 회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먹고 이제 오늘은 끝내야지, 이제. 아, 이거를 진지하게 내주셔야죠. 아, 내가 제일 저래, 좋아하는 회인데, 새꽃이. 저래 먹으니까 소문나지. 네? 술을 그래 먹으니까 소문나지. 최정희화 제4장 정자동 만두대첩. 만두피 팔지 않아요 이거? 파는 건 맛이 좀 적으니까. 물을 좀 더 주세요. 다 보여 다. 물 다 보여. 물 좀 더 주세요. 더? 네. 이거 엉기질 않는데요 아직까지. 그 지르면은 만들기 나쁠 텐데.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더 보세요. 다 보여주세요. 예. 됐어요. 대화가 심각치가 않아요. 이게 진간이 한번 봐보세요. 이거 이 물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진데 약간. 내가 뭐래 뭐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거 어떻게 해도 그럼 이거? 밀가루 더 넣어야지 뭐. 그 허는 사람이 항상 짐작이 있는데. 아니 안 뭉쳐지더니 이게 다 뭉쳐놓으니까 이게 내가 물이 자꾸 들어가는 게 지는 것 같더라. 야 오늘 만두피 만들려면 이게 힘들겠는데. 이게 지려서 이렇게 쩔쩔 덜어붙는 거예요? 그럼. 야 얼마나 부어요? 이제 양을 맞춰주세요. 스톱. 이건 되겠다. 이걸 놓고 한번 조금 밀어봐봐, 돼. 네, 놔봐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50개도 못 만들겠다. 뭐 하면 되죠, 뭐. 아, 크게 밀어서 저기 하시겠다고? 그렇지, 찍어. 찍겠다고요?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미는 게